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새벽 5시경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설마 엔진까지 차오르지는 않겠지만 차 내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감히 시동 걸 생각은 못하고 플로어잭과 카램프를 급히 가져왔습니다. 차 앞부분이라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높이가 한 8cm는 올라갈 겁니다. 이 작은 차이가 침수차를 하부 새 차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 상황에서 영상 찍고 있는 것도 웃기긴 한데 삼각대는 감히 못 꺼낼 만큼 심각했습니다. 물속에서도 플로어잭이 작동해서 신기했습니다. 나중에 오일 다 빼고 유압류 다시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시동 걸어서 올리느니 제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속 편합니다. 혼자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카램프 한 쌍이 남아서 도와주신 분의 차 앞부분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물이 더 차오르면서 타이타닉 한번 찍었습니다. 카램프는 뒷바퀴로 다시 옮겼고 내부 침수는 될 뻔했습니다. 앞바퀴는 저거 6톤 안전직이라서 진짜 많이 올린 겁니다. 허브 베어링 침수조차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였고 이 모닝은 허브 베어링은 먹힌 것 같습니다. 진짜 역대급이 될 거라더니 다들 피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